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절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오래 참고 견뎌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그 인내를 강조하는 교훈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인내하지 못하다가 급히 서두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만나는 이런 사례들도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니 그 자기가 그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야곱을 강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강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를 하다가 그 아들이 얼마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비극인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딱 그런 케이스에 지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내면의 불신앙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내의 한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제안했던 당사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세 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게 지금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어떤 부부가 뭐 그냥 아들을 바라고 딸을 바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그를 통해 펼쳐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서두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이미 그들 내면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이 여종 하갈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지금 이 묘사되는 사라가 묘사하고 있는 그 여종 하갈을 보면은요, 그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수단, 어떤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충격적인 건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태도예요. 이게 덧나가지고 이제 그 여종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사라가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받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쁜 쪽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이 반응합니까? 6절을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여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종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뭡니까? 아니 왜 그깟고 불평해? 그거 당신 건데, 당신 종인데 마음대로 해.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가진 잘못된 인식이 뭡니까? 그 여종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취했던 것처럼요, 제가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를 계속 그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엄청 기발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그 오징어 게임, 또 달고나 뽑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추억의 놀이를 가지고 영화를, 저 드라마를 소재로 만든 거 되게 기발한데요. 근데 이건 동심을 다 짓밟는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이런 놀이 할 텐데요. 이거를 살인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잘못 몸을 움직이면 바로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래서 수백 명 중에 딱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드라마가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다,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다, 막 화제를 일으킨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고요.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이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이런 거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게 뭘 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 툭 하면은 총기 난사,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살인, 이게 지금 다 그런 영향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에요, 그 슈퍼마켓이 규모가 작지 않은 슈퍼마켓인데요, 한 번씩 이제 물건을 사러 가서 이제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고 또 그 계산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가 전부 이제 무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가끔씩 갈 때마다 그 마음의 허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줄 서가지고 그 앞에 종업원하고 손님이 대화 나누는 것도 또 듣기도 하고, 제 차례가 되면은 뭐 짧은 간단한 말이지만,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으신가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나눌, 다 없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침묵에, 뭐 사랑과 인격적인 게 이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저는 이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식당에 가면은 그래도 뭐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뭐 맵지 않게 주세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이 기계로 다 해요. 기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어디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기능으로만 대하는 것. 저는 일만순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29명의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거래 관계로 만나지 말자.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내게 뭘 줄 수 있고 이런 걸로 만나지 말자.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존재가 귀하고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 대하여 거래 관계로 바라보지 않기로 하자. 이분은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따라오시나 안 따라오시나 인간적으로 궁금하겠지만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자. 따라오셨을 때 이게 뭐 쓰임새가 뭐 더 많이 있는 건가? 이 따라와도 뭐 쓰일 데가 없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갔더니 그 뭐 얻을 것도 많고 순장님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뭐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락방에 참석을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계속되는 건 곤란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에는 그 자체에서 감동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구하는 한 사람 철학이라는 거는요, 한 영혼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한 사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요, 그렇게 잠깐 쉬시는데 뭐 워낙 성실하고 그러시니까요, 뭐 바로 이제 일거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되다시피 이제 새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내의 권사님이, 뭐 이제 물론 농담이죠,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보, 그 당신 그 새로 취직된 거 나 때문인 거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최근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왜 돈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순장님으로 오래 사역하고 교회를 너무 봉사를 잘하시고 하니까요, 지금도 예전에 다락방 그 젊은 부부라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허투루 대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 상담이라는 게 상대방의 슬픔이 내게로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같이 우울해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나서 길게 대화하고 나면은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당신을 취직시켜 주더라. 그래서 이제 당신 받아온 월급의 반은 내 거야.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장로님도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사로 듣지 않고 후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 왜 내가 상담해 줘야 돼? 내가 상담해 주는데 왜 밥까지 내가 왜 사줘야 돼?
뭐 내 저 사람 상담해 준다고 뭐 이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내 사라가 결정적으로 지금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게 있다면 아무리 요정이라 그러지만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 태도 속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열매들이 나올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존중여기고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아랫사람이라고 막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갑질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악한 시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의 영향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동연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게 참 우리로 봐서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애가 안 쓴다고 어느 부부가 그 딴 여자 들여가지고 애 낳지 뭐,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어색한데요,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자식 없는 아내를 위한 대리모 제도가 있었고요, 그 부잣집 여주인들은 그 여종을 일종의 그 시바지라 그러나요? 그런 일을 행하던 일이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라의 제안이 너무 황당하고 생소하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하는 게 뭡니까? 그 지금 악한 사회적인 영향력,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낸시 피어시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팀 켈러,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그 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글 제목이 전사인가 도시인인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유로 상징적으로 무슨 실험을 제안하는가 하니까 이제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사 AD 800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입니까? AD 800년 때 활동했던 앵글로색슨 전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영국 맨하탄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을 비교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AD 800년대 살았던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사가 두 가지 내면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충동이 뭐냐? 무례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 그러면 이 전사는 그런 충동이 오면은 그 내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아이덴티티야. 난 무례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는 전사야.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용감한 사람이 나야. 그리고 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폭력성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 이 사람 진짜 용감해. 무례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처치하는 굉장한 용감함이 있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을 폭력성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AD 800년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내면의 충동이 있는데 이게 동성애 감정이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주후 800년대 영국 전사에게 동성애 감정이라는 건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전사 남성성을 강조하던 그 시대에 이거는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막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충동을 억제할 거야. 난 이거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게 이제 800년 전 앵글로색슨 전사고요. 똑같은 충동을 현재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뭐 길을 가거나 무례한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 뉴욕에 사는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이게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사고 치르겠다. 엄청 억누르는 거예요. 그 뉴욕 사는 청년이요. 이게 나야. 이게 내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설명이 가르쳐주는 포인트는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 진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미국 사회에서 스며들고 있는 이 두 비유가 지금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초등학교 안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나 레즈비언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난 여성 동성애자야, 너 내 파트너가 돼줄래? 너 내 친구가 돼줄래?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게 미국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너무나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은요, 어린애같이 미숙한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그냥 뭐 한순간 놓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그 시대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다룰 분량이 또 시간이 촉박해서 다루지 못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잔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장면을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준비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오셔야 될 하나님은 안 오시고요.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장면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솔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방치하면 안 되는, 아니 이제 오셔야 될 하나님 안 오시고 계속 솔개가 지금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솔개나 쫓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조롱을 해요. 네 하나님 어디 가셨니? 왜 안 오시니? 그 솔개만 쫓느라 피곤해 쩔은 네 모습이 안쓰럽다. 12절에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솔개의 공격은 점점 더 극심해 질터인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 17절 아닙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허감으로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횃불
풀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며 내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세 번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골판지 간증, 뭐 한 주 내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셨대요. 뭐 우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골판지 간증을 보니까 막 본당에 꽉 차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아,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너무 가슴이 벅찬 거 아닙니까? 거기 어린 중고등학생을 위시해가지고 우리 9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예수님 만나기 이전 내 모습,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모습,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참 눈물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 중에 그 초신자셨던 한 분의 간증 기억하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 10년 전 회사 부도, 빚 보증으로 인한 신용 불량, 하반신 마비라는 지체 장애자가 되어 이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어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 이 골판지를 넘기시고는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의 보살핌 아래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에요 이분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도 만나 그반 죽어가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는 사진은 올리고 좀 더 자세하게 거기다가 당시를 설명을 해. 이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비포, 예수님 만나기 이전, 부친 회사 부도, 신용불량자, 실업자, 지체장애자, 자기 비하, 술과 담배, 야동 중독, 삶의 기쁨 전혀 없음, 자살 충동, 삶의 만족도 10점 중 1 혹은 마이너스 3점, 애프터, 예수님 만난 이후, 모 구청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서울시장 표창 우수 생명 지킴이, 자살 유가족 동료 지원 활동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최우수상, KBS 채널A 방송 출연, 삶의 만족도 10점 중 15점. 이것도 감동이 됐는데요. 저를 뭉클하게 만든 건 이분 글 댓글로 이분 아내분이 거기다가 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정말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댓글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의 그 감격적인 글을 보고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 골판지 간증을 보니 그 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네요. 또 그런 파도를 겪으며 떠내려가지 않고 삶의 뚜렷한 목표라고 했던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락방, 제자반, 찬양대, 또 오가며 만났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많은 분들로 세 겹, 네 겹, 네 겹 꽁꽁 싸매어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왜 감동이 됐느냐? 두 가지 감동이에요. 이게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막 그 골판지 한번 들고 나면은 막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은 그 솔개들의 공격은 더 많아져요. 솔개들의 유혹이 너무 많아져서 이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인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성가대가 말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주변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용기를 건네주고 다락방에서, 제자반에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한 믿음 어린 형제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 소중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솔개 쫓으며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거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더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친히 지나가시면서 내 존재를 걸고 약속하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만 더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에 저는 늘 이런 식의 은혜를 경험해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에요. 제 이메일 주소를 모르시니까요, 우리 교역자를 통해서 이거를 좀 전달해 달라고 보내왔는데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을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이분이요, 전남대학교 병원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속된 의사분이 그 팀이 이 코로나랑 관련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주제가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래요. 코로나 블루라는 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생긴 우울감, 뭐 우울증, 또 무기력증,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연구팀이 연구를 했더니요, 답이 딱 나오더래요. 그게 감사들이, 감사. 그 감사. 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에서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논문을 쓴 논문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 내용을 다룬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인과 의료인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논문 두 편이 여기에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이분의 그 메일을 보고서 이게 감사구나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잘못된 제안을 했는데 그 첫 출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5장에서 하나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며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과장된 불평, 하나님이 우리 애기 생기는 걸 막으신다고, 그것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기다림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지금 결핍된 그 문제에 집중하는 본능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그거 어쩔 수 없지만 15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14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13장에서 12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잘못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엉뚱한 곳에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 주셨던가,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전남대학교 어떤 저 알지도 못하는 의사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료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월드비전에서 감사 챌린지, 추수감사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국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고 이 감사 노트를 정성껏 만드는 이거를 10만 부를 원하는 교회에다가 배포하겠다고, 분당 우리 교회도 그 혜택을 누렸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 한 주 전 그 일주일 쓰는 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3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내일부터 하시자고요. 내일부터 시작하자고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추수감사 전주일 쓰기로 아껴놓고,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는 감사노트 한 몇 줄 쓰고 그 처박아놓은 거 다 찾아내세요. 그거 다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우리 3주 동안에 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감사 챌린지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요일마다 감사 무기가 다 달라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월요일에는 월요일에는 나에 대하여,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하여,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하여,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를 찾자는 겁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고요, 요령을 배워 가시고요, 이거가 3주 모아지니까 신기하게 백감사가 됩니다. 백감사. 저절로 100가지 감사가 나와요.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족 행복밥상 조금 느슨해진 가족들 다시 모이셔서 우리 이제 오늘 저녁 주일 저녁부터 연말까지 매주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 짓자. 감사로.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 오셔가지고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기어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위하여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면서 감사로 이것들을 잘 이겨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감사해. 언제? 시험이 닥쳐올 때에. 또 감사해. 언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왜 그래야만 하느냐 보니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했다면, 아버지 그 기다림의 중심은 감사가 흐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가 가진 이 한마디의 확신 승리하리라. 그래서 힘있게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홀로 내버려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래 지쳐있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서 감사해. 언제 감사할 원합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오랜 인내 가운데 얻게 되는 이 한마디의 선포 승리하리라. 그래서 힘을 얻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홀로 버려둔 인생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은혜로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홀로 버려진 인생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그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노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힘든 우리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 솔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인데 다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불현듯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며 나아가되
이미 과거에 주셨던 수많은 감사 제목을 붙들고 그것이 솔개를 쫓는 무기가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험에 있던 모든 지구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날 너무나 연약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인내가 없어 날마다 불안불안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이라 좋을 때 두려움 대신에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움의 자리에 과거의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모하며 기대하며 인정하며 주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제 앉아에 계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또 감정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눈물겹게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뎌왔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던져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종이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겹게 어려운 현실 그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솔개들을 쫓아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그 악한 솔개를 쫓아내는 능력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이미 과거에 주셨던 과거에 은혜로 주셨던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라는 걸 배웠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온통 우리의 심령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